네, 보신 것처럼 연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힘드실 텐데요. 정원을 거니며 여름을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? 순천만 국가정원이 낮에는 물놀이장으로 또 밤에는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미끄럼틀을 타고 물장구를 치며 아이들이 물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. 물 밖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지만 물속 아이들은 더위를 잊었습니다. 물놀이 가니까 재밌고 친구들이랑 막 미끄럼틀 타고 막 즐겁게 노니까 재밌어요. 탈의실과 안전요원, 워터드롭에 에어슬라이드까지 있는 이곳은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마련된 물놀이장.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와 갖가지 여름꽃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안전한 장소라서 굉장히 믿음이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덥지만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밤의 정원은 빛의 축제장으로 변신합니다. 물줄기 사이로 레이저 쇼가 펼쳐지고 호수 위에서는 수백 개의 전구가 춤을 춥니다. 물과 빛을 주제로 한 야간 축제는 다음 달 26일까지 계속됩니다.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버스킹, 트론 댄스 등이 함께 부대 공연이 펼쳐지고 특히나 8월 3일에서 5일에는 치맥 페스티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. 시원한 물놀이에 화려한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정원 속 피서지가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